온라인 게임하면 생각나는 고퀄리티의 화려한 그래픽. 그런데 이를 뛰어넘는 그래픽 종결자가 모바일에 등장했습니다. 액션의 끝을 자부하는 블레이드 4 카카오가 그 화려한 시작을 알리기 위해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1년 6개월 개발 기간을 거쳐서 최고의 그래픽 퀄리티와 액션성 그리고 타격감을 기록을 하고요. 다양한 모드의 재미들을 통해서 유저들에게 깊은 재미를 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블레이드의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하는 등 깊이 있는 게임 소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자들 속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뛰어난 외모와 몸매 그리고 빼어난 진행 실력까지 남심 한번 제대로 사로잡는 최고의 아나테이너 공서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이드 4 카카오의 홍보 모델이자 오늘 기자 간담회 MC를 맡은 공서영입니다. 이날 기자 간담회 현장에선 공서영이 모델로 등장하는 CF와 메이킹 필름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사실 게임 마니아라고 친구들이 많이 불러요. 요즘은 스마트폰 게임도 많이 하고 예전에도 컴퓨터 게임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게임 모델에는 참 제가 생각해도 적합한 것 같아요. 야구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일가견이 있다는 공서영. 그렇다면 공서영이 생각하는 블레이드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공서영이 생각하는 블레이드의 매력 첫 번째, 최상의 그래픽 퀄리티와 생생한 타격감. 블레이드는 4시 33분이 진행하는 거장과의 콜라보레이션 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영화 같은 연출이 특징인데요. 저희 게임은 높은 그래픽 퀄리티를 갖고 있는데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상의 그런 폴리곤을 사용해서 높은 디테일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타격감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적을 락온하는 오토 락온 기능이라든지 대시 무브의 기능이라든지 상대방을 타격했을 때 잠깐적으로 멈추면서 타격감을 극대화하는 그런 프리징 기능이라든지 언리얼 엔진 3를 사용! 다양한 효과들을 적용해 현존 최고의 그래픽과 타격감을 선사합니다. 매력 두 번째, 새로운 네트워크 플레이. 블레이드만의 특별한 시스템! 무려 10명의 유저들이 마음껏 싸울 수 있는 실시간 10인 난투장입니다. 모바일 게임에서는 좀 쉽게 볼 수 없었던 그런 다수가 서로가 싸울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고요. 기존 온라인 게임에서 느꼈던 그런 이제 박진감 넘치는 전투의 재미들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레이드에는 난투장 외에도 싱글 스테이지를 비롯 1대1 대전, 무한 던전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점. 그래서 1대1 대결 같은 경우는 기존 격투 게임이나 볼 수 있는 그런 화려한 그런 대전 격투의 묘미들을 최대한 살렸고요. 그리고 동시에 무한 던전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최고 100층까지 도달하는 그런 다양한 던전 사냥을 통해서 최고의 강함을 뽐내고 동시에 유니크한 보스 무기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드 등 다양한 모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 콘텐츠와 새로운 시스템이 합쳐져 더욱더 풍성한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데요. 매력 세 번째,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안정적인 서비스. 높은 그래픽 퀄리티와 액션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용량을 자랑하는 블레이드. 저사양의 그런 스마트폰에서도 빠른 구동이 가능하며 3초 이내의 짧은 로딩 시간을 통해서 유저에게 아주 쾌적한 그런 플레이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서비스가 특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앞으로 블레이드 4 카카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공서영한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월 22일 정식 출시! 액션 RPG의 끝을 보여줄 블레이드 4 카카오! 그 역사의 시작을 함께하세요!